안녕하세요, 루츠나예요. 여러분, 혹시 베럴이라는 스포츠 브랜드 아시나요? 얼마 전 여느 때와 같이 화장품 쇼핑을 하다가 수영복으로 유명한 베럴에도 코스메틱 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영복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베럴 XOXO 워터프루프 립틴트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수영복 회사에서 만든 워터프루프 틴트는 어떨지 오늘 리뷰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베럴 XOXO 틴트는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보면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로 외관에 비치는 베럴 로고와 XOXO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입구 마개 부분이 길어서 새는 걱정도 없을 것 같고 틴트 크기에 비해 큰 팁을 갖고 있어 넓은 부위에 쓱쓱 바르기 쉬울 것 같아요. 텍스처는 쫀쫀하지만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젤 타입이에요. 또 생활 방수에 강한 타투 틴트라고 합니다. 그럼 10가지 컬러 8에 한번 발색해 볼게요. 스포츠 브랜드라 그런지 확실히 비비드하고 유니크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는 많이 유니크하지만 비비드한 컬러들과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여름에 정말 잘 바를 것 같아요.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특히 비비드한 컬러들은 거의 그대로죠? 저 요거 발색하고 착색 지우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제품이다 보니 직접 물도 뿌려봤어요. 손으로도 진짜 벅벅 문질러봤는데 착색력 보이시나요? 그 중에서도 비비드한 컬러들은 거의 그대로 착색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 컬러별로 디테일한 발색 한번 볼까요? 요 제품은 착색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착색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컬러는 1호 로즈크래커 색상입니다. 데일리로 손색 없는 웜한 MLBB 로즈 컬러예요. 요 색상은 MLBB 같은 연한 컬러라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로즈빛의 피치 베이지 같은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다음은 2호 코랄 웨어스 컬러예요. 처음에 저는 본통 보고 컨실러인 줄 알았던 제품입니다. 본통처럼 살색을 떠올리게 하는 MLBB 살구 컬러예요. 역시 엄청 연한 컬러라 착색은 별로 없었지만 단독 발색보다는 살짝 다른 컬러들의 농도를 조절해줄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3호 피치코 컬러 보여드릴게요. 오렌지 피치 도는 코랄 피치 컬러로 색상만 봐도 상큼함이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 컬러는 4호 핑크 스콘입니다. 쿨톤을 위한 핫핑크 컬러인데 요거 진짜 10가지 컬러 중 그대로 착색되는 정말 타투 틴트였어요. 정말 쨍하고 비비드한 컬러라 당장이라도 요거 바르고 물놀이 가고 싶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5호 버닝 토마토 컬러예요. 여름이 생각나는 쨍한 오렌지 색상의 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착색력 또한 너무 좋은데 살짝 핑크빛 다홍색으로 착색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는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였다면 이 컬러는 웜톤 분들께 착붙이겠죠?
컬러는 유코 달링 텐더입니다. 역시 엄청난 착색력의 비비드한 다홍빛 레드 컬러예요. 저는 요 컬러 보자마자 핫 서머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7호 미드나잇 컬러 보여드릴게요. 오렌지빛이 도는 칠리브라운 컬러인데 텍스처가 수분감이 느껴져서 더욱 예뻐 보이는 컬러였어요. 저는 보통 칠리 컬러 하면 부드란 벨벳 제형으로 접해봤거든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8호 칠리 토스트 컬러예요. 톤 다운된 다크한 플럼 버건디 컬러입니다. 보통 버건디 하면 차가운 레드 혹은 핑크빛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자줏빛으로 올라와서 섹시함이 느껴지는 색상이었어요. 저는 겨울 쿨톤이라 이런 색상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9호 플럼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역시 쿨톤을 위한 보랏빛의 핑크 라벤더 컬러예요. 색상이 오묘해서 차가운 톤의 컬러들과 섞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8호 칠리 토스트랑 사용해도 너무 예쁘겠네요. 마지막으로 10호 블루오션 보여드릴게요. 정말 유니크한 톤 다운된 청보랏빛 컬러입니다. 요 컬러는 단독보다는 다른 컬러들과 섞어서 채도를 낮춰주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특히 앞번호의 비비드한 컬러들과 뒷번호의 딥한 컬러들을 같이 사용하면 훨씬 무드있는 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 컬러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10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쁜데 또 중간에 유니크한 색상들을 넣어서 서로 레이어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신 발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럴 엑소엑소 틴트 같이 알아봤어요. 수영복 브랜드에서 만든 틴트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서 제가 또 직접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원래 워터프루프 지속력 하면 벨벳 혹은 블러 틴트로 출시되는데 특이하게 촉촉하고 쫀쫀한 젤 타입 틴트로 착색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제품이었어요. 비비드하고 개성 있는 컬러들과 지속력 있는 제품력으로 물놀이 갈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틴트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 엑소엑소 틴트 어떠셨나요? 오늘 리뷰도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금방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같이 더 예뻐져요. 안녕!